빌딩 오브 호브스. 벨리코스? 파르니아가 잔티아의 솔레한테 스타티가 됐대. 잔티아라는 나라가 있나 보죠? 파르티아랑? 유명한 나라인가 봐. 이벤트가 있네. 다음 인벤션. 싸싸싸. 요새는 마케도니아를 위해서 좀 남겨놓고, 요건 바닥 내려가서, 요것도 기다리고 있다가, 바바리 아닌가? 굳이 바바리안을 잡아줄 필요가 없는데. 수동으로 놔둘게요. 해안가에. 네, 멀고 먼 해외의 이야기라 별. 그리스 놈들은 그렇게 통일을 못해가지고, 물론 통일할 그것도 없었지만, 통일할 생각도 없었지만, 근데 우리가 한 방에 그냥 가서 한 방에 가서 다, 한 방에 다서 다 없앴어. 올림푸스 신전. 알렉산드리아 등대. 루시우스 임명합시다. 자치도 주는 거는 별로인 것 같은데? 이게 자치도 줄 정도로 반란도가 높은 것도 아니고, 그치? 차라리, 잠깐만요. 지금, 100% 로마가 된 건 아니지만 빨간색이거든요? 100% 로마를 만듭시다. 그렇죠. 스파르타가 통일했다가, 스파르타가 아테네를 먹었다가, 연합군, 그리스 연합의 그걸 무슨 동맹이라 그러지? 하여튼 그리스의 동맹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리스 쪽에 아테네 쪽 편, 스파르타 편, 이렇게 해가지고 막 싸우다가, 나중에 스파르타가 최종적으로 승리했다가, 지고, 마케도니아가 어떻게 해서, 알렉산더 대왕이 한 다음에, 몰라, 기억이 안 난다. 어떻게. 나중에 결국 로마가 와가지고 또 로마가 먹었나? 필로폰네소스 전쟁, 뭐 이런 거 있었잖아. 필로폰이 아니고 필로폰네소스 전쟁. 꺼라 위키를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예. 하도 오래전에 배워가지고 기억이 안 나네. 옛날에 그때, 옛날에 진짜 세계사에 빠삭했는데, 오히려. 한동안 이제, 우리 역사, 우리 국사에만 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세계사를 거의 다 잊어먹었어. 유로파 시대의 역사는 좀 아는데, 이제는 잘 모르겠어. 바바리안이 또 있어? 아이씨. 용병이 없냐. 15K를 보내가지고 막겠습니다. 다 깔았어요. 여기까지. 스페니아까지. 바바리안. 병력이 늘어났어요, 바바리안이. 자, 아테네 포위하고 있죠, 지금? 쫄았죠? 아테네 멸망각. 여기도 또 뭐 하나 있다, 나라가. 프레이아가 있네. 죽어! 나는 배 타고. 용병을 앞세워서.
메탈리드란 용병단을 앞세워서 티레키아를 침공하겠습니다. 아테네 멸망. 배 타고 나가서 어디를 내려야 잘 내렸다고 소문이. 어드밴스 세븐. 서브젝트로 들어갔네. 아, 이 집에 또 들어왔어. 아이. 소랑, 코스란 나라랑. 잠깐만, 아씨. 아, 이집트. 리더가 이집트는 아니지. 이병력을 빼서 이집트 쪽으로 가야 되겠네, 그러면은. 요것만 전멸시키고. 안 끼는 나라가 없어요. 여기가 테벤가 보죠? 그리스 역사를 알려면 뭘 읽어봐야 되나, 책을? 이집트 배가 많을 텐데 조심해야 되겠다. 네. 3단 노선이 72척이 있네요. 부를 수 있어? 아니, 부를 수 있다는데 안 온다는데? 어떻게 해야 돼? 부를 수 있다는데? 노 맨파워? 프리기아가 맨파워가 없나 보지? 그죠? 지금 이거는 우리 원로원이 승인하는 거고 이걸 봐야 되는데 광기도랑 보더는 괜찮고 워밸런스 괜찮은데 우리의 동맹들이다. 우리는 동맹들이다. 로우 맨파워다 라고 되어있는데 만 명밖에 없네. 그럼 안 되잖아. 씨, 안 되는 걸 왜 된다고 표시를 해놨어. 도움 표시인데요, 그쵸? 66코어트 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40, 30 하나만 더 내려야 될 것 같은데 하나 더 내리고 도망가는 놈을 잡고 모이제 코미사일님이 트위치 팔로우 하셨습니다. 0241님? 예, 팔로우 감사합니다. 메르의 티용 송송송 소롱송송송 소노노농용 뇨뇽용 이집트 병력이 여깄다. 3 인벤션 스타트 포트 디펜스. 아, 귤 있네요. 귤하고 돈이 3원이니까 병력을 하나 더 뽑고 아 요거 가면 되겠다. 공병 다 한 다음에 자 전멸. 아 잘 안 죽어요. 꺼라비키 한번 봐도 돼요? 궁금하다. 갑자기 질문하셔가지고 아, 필로폰 말고, 필로폰. 필로폰이 나오네. 펠로폰네소스 전쟁. 연맹이 두 개가 있었는데,
언제 끝난 거야, 그러면? 기원전 404년, 그쵸? 404년. 제 말이 맞죠? 스파르타가 이겼다가, 이젠 테베가 이겼다가, 마케도니아가 이겼다가 그렇게 됐을걸? 이게 무슨 전쟁이지? 스파르타가 펠로폰네소스고, 아테네가 델로스, 아, 델로스! 델로스구나. 델로스. 그래. 맞아. 펠로폰네소스 선생이 이긴 다음에, 그 다음에, 테베가 이겨서, 맞아. 헬레니즘 시대가 와서, 물론 여기서 헬레니즘, 지금 헬레니즘 시대인데, 마케도니아 쪽이. 막, 그, 지금 보시면 여기 써있는 게 맞는 게, 굳이 스파르타를 정복하려고, 그리스 있는 남부는 정복하려고 하지 않았고, 동쪽으로 달렸어요. 페르시아가 주적이니까, 페르시아랑 이집트랑, 막 이쪽으로 막 달렸거든요. 인도 쪽으로 달려서, 다다다닥 먹다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쪼개졌지. 다다다닥 쪼개지고, 그 다음에 로마가 와가지고 지배. 이렇게 됐다. 라는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쵸? 통일된 나라가 있는 건 아니었고. 맞아요. 이 게임으로 역사를 배워야 돼. 좋은 현상이야. 빅토리. 그냥 지배하는 나라만 있었던. 이게 도시 국가란 애들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로마처럼 이렇게 막 속주와 다스리고 로마의 영향력 안에 놓고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스파르타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쟤들은 아예 인종이 다른 컬처가 다른 애들이라 여기는 똑같다가 나오는데 피지배층이랑 지배층이랑 좀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걔들 스파르타 300 보면 알죠. 소수정이었기 때문에 다 피지배층을 다스리기도 힘들었고 그게 조금 문제였죠. 걔들이 우리 스파르타라고 하면은 스파르타 공부법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만큼 가혹했다는 거지. 군사적으로. 스파르타 언제 한번 합시다. 스파르타 이제 영광을 다시 한번. 그래도 삼국지는 통일하려고 이렇게 중화를 통일하려고 좀 애썼잖아요. 근데 얘들은 아예 그런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 병합을 해가지고 무슨 그러기보다는 그냥 상대 나라 있으면 그냥 때려 부시고 노예로 삼고 뭐 그런 정도가 아니었을까? 항상 이렇게 막 옆에 이렇게 싸우고 있으면 항상 옆에 근처에 있는 나라가 크는 것 같아요. 그 틈을 타서 마케도니아도 그렇고 테베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빠밤빠밤. 안다. 우리가 되게 세다. 이집트 그냥 이기는데? 우리 속국 애들이. 아, 6.25 때도? 예, 그렇죠. 네. 맞아요. 반사적으로. 반사 이익을 얻는 것 같아. 햄프? 햄프란 게 있네. 햄프. 별론데? 네. 우드? 차라리 우드가. 우드. 프리기안스 우드. 좋았어. 코스란 나라는 황소가 있네. 섬입니다. 먹었죠? 여긴 자동 걸어놓으면 알아서 다 먹을 테고.
요걸 태워서 이제 이집트가 건방지게 오는데 이집트를 까야겠어. 대규모 드랍을 해줘야겠어. 스타빙 팝? 알렉산더 내가 털려갖고 스타빙 팝? 근데 리벨론이 안 터지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왜 안 터지지? 시즈 어빌리티가 있고 내셔널 맨파워. 모랄 리커버리보다는 내셔널 맨파워가 나은가? 10%나 올려주는데? 나쁘지 않지 않아요? 충원 스피드와 모랄 리커버리보다는 맨파워 했다가 맨파워 채우고 또 때려 내려도 되고, 그치? 시즈 어빌리티는 좀 그렇고 맨파워 한번 하고 여긴 뭐 할 거 있나? 롱컬 차이피니스 로얄티 리서치 포인트 리서치 포인트가 좋겠네. 어? A 체인지가 있네. 카스 스펠리라고 해가지고 0.05 지금 배드 레티오가 리서치 레티오가 떠있는 상황이라 이게 좀 끌리긴 하는데 20%가 패트론 패트로니즈 스컬라 무슨 학파예요? 패트롤니즈? 패트론이 무슨 뭐 그런 거 한다는 거 아닌가? 패트로니즈 스컬라 후원한다? 후원한다 뭐 그런 뜻으로 쓰이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 A 0.05 주피터랑 같은 효과네요. A가 난 것 같아요, 그쵸? A가 패트론이라고 후원하는 사이트가 있거든? 거기에서 아마 따온 것 같아. 알렉산드리아 따였네요. 우리 공병은 여기까지만 만들자. 지금 도도를 깔 때가 아니야. 싸워야 될 때. 드랍. 트리키아는 그냥 따였네. 근데 이집트가 더 크지 않나? 왜 트리키아가 로마가 스타빙 로마가 리더가 저기 이집트가 리더가 아니네요. 7% 되게 여유가 있는데요. 왜냐면 베이스가 탄탄하니까 이게 확률이라는 게 이제 퍼센트 전체 토탈 프로빈스의 퍼센트니까 이게 조금 이점이 뭐냐면 우리 컬처로 많이 변신을 해놔서 어느 정도가 이제 사이즈가 딱 되면 우리보다 좀 먹어도 그게 그렇게 크진 않은 거야. 그러니까 돈 버는 놈이 돈 번다고 우리가 자본이 있으니까 그만큼 버는 게 먹어도 그렇게 터지지가 않네. 아, 저번에 우리 할 때는 그냥 두 번만 먹으면 터졌잖아요. 저번 버전보다 좀 나아진 것 같은데. 먹는 것도 그렇고. 몇 한 번만 더 할게요. 33 이상이면 되죠? 디스루멜은 좋아. 멤퍼가 2372 배 어디 갔어? 가만 배가 느려 이놈의 시대는 배가 느리다고 지금 막 팝 죽이고 있다. 여기 혹시 모르니까 하나 더 뽑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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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중보병 돌산 났어. 너의 이름 이제 공병이 아니야. 1234 12345 레기온 7. 원래 레기온이 몇 개까지 있었죠, 로마가? 열 몇 개인가? 궁금한데? 로마 군단명이 십몇 군단까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3단 3개 대열 이거 지금 이거 쓰고 있는 거예요? 최대 몇 군단까지 있었지? 그런 거 없나? 아니야, 있었어. 그래서 다 군단별로 이름이 다 있었어. 어, 있잖아. 공허전 후기에 30 군단? 유명 군단이 있다니까요, 다. 군단이 몇 군단이 있고, 지금 우리 막 그, 우리 군단 같은 거 있죠? 다 로마에서 따온 거예요. 몇 군단 있죠? 다 로마에서 따와가지고, 1군단, 2군단, 3군단. 11사단 막 다 있잖아, 사단이. 로마에서 따온 거라니까. 상륙 이집트 놈들에게 로마군의 철퇴를 보여주겠어. 그거 군단 4개 상륙 또 태우러 가야지. 그만 삽질하시고 도로를 따라오세요. 어, 도로 따라오죠. 와, 똑똑해. 원래 이게 이렇게 와야 되잖아. 근데 이게 빠르니까 빠른 루트로 오는 거야. 역시 로마가 역시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잉. A체인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여. 하나 둘 셋 넷 다 하나 둘 셋 넷 가이우스 마이우스가 안 나오네요,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는데. 군제 개혁하는 게 있거든요? 이건 8군단. 렉이 5으로 했네? 렉이. 뭔가 다른데? 왜 이거랑 다르지? 아, 이건 자전인가? 가이우스 마이우스 개혁이 오픈이 안 돼. 지금 이벤트가 떠야 오픈하는데. 어, 지금 뭐야? 독재정으로 갔네? 언제? 천행님 안녕하세요. 아, 스트레스 하는 모습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하진하게 사버렸네요. 충동구매. 스트레스 하다가 막 욕하고 껐는데 재밌어 보였나요? 감사합니다. 아, 내가 감사할 건 아니지. 파우스가 감사해야겠네요, 저한테. 예, 네, 가이우스 마리우스가 아, 오픈이 안 됐어요. 우리 이거 왜 독재정으로 언제 됐지? 1등 시민 넘버원 시민. 그래서 얘가 퇴직을 안 하는구나. 지금 몇 살이야? 65세야? 우리는 1등 시민. 진짜 빨리 온다. 도로 타고 오니까. 이 맛에 도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라가 털릴 때도 공격할 때도 좋지만
공격할 때 좋지만 또 털릴 때도 더 털리죠. 빨리 털리죠. 저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가지고 적이 금방금방 옵니다. 8군단장으로 임명하노라. 7군단장으로 임명하겠어. 두 군단 추가로 가겠습니다. 아, 트르키아는 잘 먹고, 트르키아 많이, 딱 많이 먹었네. 이집트 하나 폐퇴시켰고. 네, 도로 때문에 털릴 때도 금방금방 털려요. 그래서 우리 실제로 막 전쟁 나면 있죠. 다 도로 다 봉쇄합니다. 차들 다 못 다니게 하고. 우리 그 아마 그 산악 지역 도로 보면 옆에 이렇게 막는 거 있잖아. 돌 같은 게 쌓여 있는 거 보일 거야. 그걸로 나중에 도로 다 막는다. 전쟁 나면. A 임팩트. 뭐 다리를 폭파하고 이러지는, 네, 뭐 이성만도 아니고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다 대피하고 해도 하겠죠. 폭파 같은 경우. 근데 일반 도로 같은 경우는 다 막을 거예요. 터널 같은 것도 다 막고. 전쟁이 안 나야죠. 어제도 민방위 교육 받았는데. 민방위 교육 안 받으신 분 많이 있죠. 근데 별거 없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싸움에 대해서, 전투에 대해서는 전혀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비군까지는 전투 훈련 하잖아요. 뭐 총도 쏴보고 뭐 각계획 전투도 해보고 이러는데, 자기 주특기 교육이라든가 민방위 훈련은 그런 거 안 가르쳐 주고, 무슨 소화 진압하는 거, 지진 났을 때 대피 요령 뭐 이런 거. 이런 거 가르쳐줘. 나이가 들어가지고 전투를 못해요. 몇 년 안 남았다, 씨. 아, 진짜 옛날에 진짜 어렸을 때는 이렇게 민방위 훈련 받으려고, 민방위 훈련도 아니야. 예비군 훈련 받는 사람들은 진짜 완전 아저씨였는데 오늘도 내가 민방위를 받고 있으니 이거 아씨 갑갑합니다. 세월이 빨라요. 여기를 벌써 먹었네 누가? 근데 얘들 석고기인데? 1, 2, 3, 4, 5, 6, 7, 8. 8군단까지 지금. 여기 나일강 쪽에 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먹어도 나일강을 털어야겠죠? 나일강이 부가 좋습니다. 나머지는 똥땅이고요. 이 나일강 쪽이 확실히. 여기 경제 인구로 봐도 그렇고, 그렇죠? 확연히 좀 차이가 나죠. 인구로 봐도 그렇고, 경제력이 없나요? 문명도는 별 차이 없고. 경제력이 없네. 어쨌든 여기가 거의 생산량, 산출량의 거의 대부분을 알렉산드리아 지방에서 하거든요. 이쪽을 먹으면 됩니다.